싫어요. 다른 데서 알아봐요. 내가 여태 진짜. 얼마나 베풀었는데. 제가 추리도 해주고, 정말, 눈꽃님 동맹, 원주민 우정 이제 없나봐요. 옆 동네 비서 알아보세요. 감사합니다. 너 나쁘네, 이제. 아, 말안 하고 할 거라. 아, 진짜 어이가 없잖아. 슬퍼. 왜 나한테 사람들이 다 이런 걸까? 왜 나는 항상 이런 취급을 받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불똥이 나한테 튀는 거야? 여보세요? 미선님 혹시 인챈트 테이블 좀 빌려줄 수 예, 있으세요? 쓰세요, 쓰세요, 선생님. 예. 저 지금 돈이 개 많거든요, 솔직히. 얼마예요? 150만 원이거든요. 왜 있어요, 그렇게? 저 방금 재고 다 팔았거든요? 근데 예. 100만 원 벌었어요. 저도 재고 쌓아놓은 거 많은데. 근데 저 재고를 거의 1000개 팔았거든요? 아, 진짜요? 이게. 이게 진짜 물품 파는 게 제일 대박이라니까요? 저 1000만 원, 아니, 1000개 팔았는데 혹시 지금 따인 150대. 계신가? 저 이거 막대기 해주셔야 아, 되는데. 막대기요? 잠깐만요. 저 지금 도박하러 왔는데. 한 번만 하고 갈게요, 아, 그럼. 오케이, 오케이. 저격할까요, 누구? 아, 나 잠깐만, 나 맞다. 아니, 눈꽃님이 자기 뭐 갑자기 저 원래 쓰랬거든요? 근데 인챈 응. 테이블이 안 보여서 제가 응. 갔어요. 눈꽃님 테이블 예. 전화하면서 이제 발견했다고 이제 한번 쓸게요 이랬는데 쓰세요 이러더니 갑자기 아니 쓰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저한테. 기분이 나쁘대. 자기는 다 베풀고 다 주워줬는데 자기 저격 도박했다고. 누가 했는데요? 그러니까 누군지 몰라서 그냥 그 눈꽃님도 그 그림 사러 갔다가 바로 나왔대요. 자리 꽉 찼다고 삼식님이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그 추리를 해줬죠. 삼식님이 그럼 한거 아니냐고. 맞는 말이잖아요. 맞죠, 맞죠. 그래, 그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전화하고 나서 뭐옆 동네 빌리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여튼 이상했어요. 막 조울증이었어요, 조울증. 오늘은 누가 도박을 안 하네? 그니까요. 무슨 도박이요? 그거 저격 끝날 때 원래 하잖아요. 예. 아직 그거 끝나려면 8분이나 남아서 그런가? 8분 남았으면 뭐. 아니, 무서워서 해, 그렇죠. 새 사람 못 살겠어. 언제쯤 오세요? 잠시만요. 저 지금 도박하고 있거든요. 40만 원짜리. 헉, 두 아. 개 떴어. 40만 원 두개 떴다고요? 예. 예, 역시, 그 도박이 대박이네. 저도 세개 한번. 떴어. 미선님 축하드려요. 진짜 대박. 미선님, 저도 바로 도박하려고 돼요, 저도? 저도 해도 돼, 저도 할까요? 저 59만 원 있는데. 미선님! 230 됐다. 저 30만 원 진짜 할까요? 누가 저 도박 돌리지 않겠죠? 저격 도박? 안 돌릴 거예요. 선생님, 일단 제가 제땅 드릴게요. 잠깐만요. 오케이, 오케이. 도시로 갑니다. 와, 진짜 나한테 저 이거 까칠해. 하고 몇 개, 그거 얼마 번 거예요? 저요, 40만 원짜리 부었어요. 40만 원 했는데? 3개 떴어요. 120만 원? 예, 저 200, 저 거의 120 120만 원에 됐어요. 40만 원 빼면 거의. 80만 원. 대박. 일단 선생님, 지금 광장 땅으로 오십시오. 아, 저 지금 여기, 아, 광장, 여기 미소님 땅 아닌데? 어디예요? 미소님 땅 아니에요. 아, 저 인챈트 가고 테이블. 있어요. 오케이, 저 오케이. 지금 기분 짱 헐, 좋거든요? 대박. 아, 진짜 미소님 역시 저희 동맹. 저희 끼리 잘 되나 봐요, 진짜. 230만 원 솔직히 누가 있겠습니까? 삼식 전화 솔직히 왔다. 삼식 전화 왔다. 깝치면 저좀약 올려보세요. 제가 도박해드릴게요. 저 받고 약 올게요. 올리세요.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아까 전화하셔가지고요. 아, 아니, 네네네. 삼식님이 눈꽃님 하셨냐고 물어볼라 했어요. 아, 저요? 예. 아니면 삼식님이 처음에 도박 많이 당하셨잖아요. 저격 도박. 네네. 그래가지고 짜증나서 눈꽃님 한줄 알았어요. 저 이제 근데 인챈트 테이블 씁니다, 자. 제가 왜 눈꽃님을 해요? 그러니까 미술관에서 사람들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지금 30 탑니다. 다이아몬드 곡괭이. 효율 4. 행운이 안 붙었네. 뭐 효율 근데 없네. 아까 20만원, 26만원, 저 10만원하고 26만원 당한 거 그거 누군지 알아요? 모르죠? 아, 그래요? 예. 저 지금 편의점 사야 되는데 아, 나 무서워서 못 걔만 하고 찾으면 있거든요? 되는데. 아까 20만원 한 애만 찾으면 되는데. 20만 원? 총 20만 원 없어졌나? 아니요, 저총한 40만원? 헐. 저 지금 20만원을 독거 끊기 하러 긁었어요.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결과 알려드릴게요. 끊으시려고 예. 하시네. 아, 잠깐만요, 전화가 왔는데? 아, 전, 누구한테요? 지금 콩콩이한테요. 예, 갔다 오세요. 저도 전화 왔어요. 예. 예. 나다, 임마. 나다, 임마. 나다, 나야. 나야, 나야. 그 사람 바로 나야. 그게 바로 나. 그게 바로 나. 삼식한 사람 바로 나.
삼식한 사람 바로 나야, 삼식자식아. 나다, 그게 바로. 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왜? 아니, 아니, 잠깐, 전화, 잠깐만, 전화. 여보세요? 선생님, 어떻게 됐어요? 아니, 전화 오고 왔는데, 그 20만원 한 놈만 차면 찾으면 된대요. 귀엽긴 해. 난데. 선생님, 저 근데 진짜 너무 좋아요. 아, 지금 복권하러 왔는데, 삼식 오빠가 지금 앞에서, 제 앞에 대기자 한 명이거든요? 짜증나니까. 네. 어, 양띵으로 나 바로 양띵 깎을까? 진짜 양띵님 그렇게 살면 저 지금 아, 줄 안 지켜. 와 인성보소 오씨. 아, 아 정말 죄송해 보인다. 그쵸 미호님 정말 죄송해 보이죠. 근데 솔직히 도박하고 올까? 지금 잠깐만 30년 전화하고 있을게요. 제가 랜덤 도박할까? 아, 제가, 아니요, 제가 지금. 차라리 랜덤 도박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어때? 그럼. 랜덤 지금, 지금 가도 될 것 같은데, 미소님? 랜덤 도박 50만 원. 지금 들어가세요, 미소님. 왜요? 네, 지금 삼식님 여기 보고 있잖아요. F4 누르지 않겠죠, 설마? 누르고 있을 걸로. 선생님 그거 있어요? 광산 이용권? 없어요. 광산 이용권 좀 사볼게요. 예. 근데 저 뜨면 어떡해요? 그냥 저격하면 안 돼요. 거예요. 제가 누구 떠는지 말해드릴게요. 아니, 아니, 그니까 저 뜨면 어떡해요? 랜덤 도박 했는데 저 만약에 59만 원밖에 없는데 저 20만 원 할 거거든요 이게. 아 좀 쓰겜 좀 안 뜰 거예요 아마 선생님. 저 쓰겜 안 해요 여기. 솔직히 하이라이트 즐기자. 아 진짜 하이라이트야. 저 지금 편의점 살래는데 20만 원 도박하고 편의점 살래는데. 아 그래도 선생님 제가 어차피 제가 도박하면 누가 떴는지 보이거든요? 오케이. 아 근데 만약에 양띵 누나 걸리면 어떡하지? 아, 괜찮아요. 지금 들어가셨나요? 안 들어왔죠? 지금 양띵님 지금 밖에 있습니다. 오케이. 다주님도 있어요. 여기 다 모여있어요. 여기 다영님 초대할게요. 다영님 전화 오는데. 전화하고 있었거든요. 아 전화하고 오세요. 하고 오세요. 예. 여보세요? 아니 아까 전에 뭐 삼식님한테 뭐 전화 제가 뭐 걸었는데 뭐 20만원 한 놈만 찾으면 된다는 거야. 계속 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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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아 나 그 통화 듣고 싶어. 아 아니, 계속 난 선생님 저 웃음 참느라 힘들었잖아요 정말. 사실 좀 약간 좀 웃겼거든요. 약간 좀 피식하면서 말했는데 전혀 의심을 안 하더라고. 어 들어가 자 갑니다. 자 20만원 합니다. 10, 아 선생님 10. 저 20만 했습니다. 나 아까 3개 뜯습니다. 10만 원 해가지고. 헐. 선생님 기운 받았습니다. 저 X 3개 떴거든요. X 3개 떴어요 지금. 기분이 또 뜬다 이제 또 뜬다 이제 그냥 에메랄드 또 뜬다. 어 X 떴어 뭐야? 아니야 또 뜬다 뜬다. 아 뜰 거야. 20만 원 했는데. 뜰 거야. 본전만 해도 제발 본전만 해도 오늘 제발 맞아. 안 나오면 본전만. 내줄 봤는데 안 나오면 본전은 생각한다. 내줄 벌써 했는데. 아 뭐야 또 X다 뭐야 나 진짜 20만 원이야. 뭐야 또 X야. 아니야. 나 지금 X 지금 1, 2, 3, 4, 5, 6개 났거든요. MR도 블록 6개밖에 안 나오지 않나? 아 혹시 몰라 잃었어요. 네 자살해도 돼요? 전재산 오늘 뭔가 잘 된다 하더라. 전재산 아니잖아? 아 39만 원 남았어요. 저 이제 3분 남았으니까 1분 남았을 때 누가 저격 안 돌리겠죠? 거기 사람 많으니까? 야 설마 저격 안 돌리겠죠? 저 안 돌리겠죠? 너 왜 돌려? 너 뭐 찔릴 거 있어? 저 지금 그냥 상금 사버릴게요. 세금 적게 내게. 에이 야 설마 너 찔릴 거 없으면 그냥 사. 저 지금 39만원인데 상점이 편의점 하는 게 35만원이거든요? 그럼 세금 적게 내잖아. 야, 진짜 부럽다. 나 10%밖에 안 되는데. 그니까 근데 이거를 지금 다주 언니밖에 모른단 말이야? 만약에 나 좀... 야 그냥 편의점 사고 야 운영자한테 오늘 사고 시간 없으니까 다음날 바꿔주세요 해. 내글님 저 오늘... 지금 사고 지금. 리모델링은 다음 자취 때 해달라고. 시간 없으니까. 야 머리 개좋다. 오늘 편의점 사고 리모델링은 다음 차에 해주세요. 돈은 빼주시고 이랬어. 미소 랜덤 도박. 뭐야 진짜 제발. 미소 오빠 랜덤 도박 진짜. 한다고 했거든요 아까? 아 네, 미소 오빠가 도박이 잘 돼가지고 제발 나만 아니게. 제발 나 아니었으면 나 지금 39만원인데 나 지금 벌써 천팅 쳤는데 내근님한테. 아 제발 미소 오빠 어? 헐 60만원? 잠깐만 미소 오빠 여기 초대할게요. 제발 미소님. 자 누구 뜬지 말해준다 했어요. 미소 네. 오빠가. 60만원 이거 죽는데 이거? 한 명 죽는 이거 한 명 간다 이거. 진짜, 이거 한 명 간다 제발. 이거 진짜. 이거 한 명 간다. 아 진짜 제발. 이거 진짜 가는데 나 아까 20만원 했는데 이상하다. 나 아 나 제발 진짜 나 지금 39만원밖에 없는데? 나 진짜 죽어. 저도 죽어요 이거. 이거 안 죽는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닌가 이거? 콩콩이면 안 죽겠다. 그쵸? 콩콩이면 안 죽을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누구야? 미선포에 전화 안 받아. 아, 제발 좀 받으라고 해주면 안 돼요? 나 진짜 간 쫄려. 미칠 것 같아. 아니, 제발. 아니 누구야 이거. 아, 누구랑 진짜 이제 1분 남았는데. 아 진짜 미선님. 이거 나 떴나 봐. 나 전화 안, 안 받는 거 보니까. 야 설.. 아, 야 나 랜덤도 한 번도 안 걸려봤는데 이거 누구 걸리면 나중에 떠? 어. 그니까 걸린 사람 나중에 뜨지. 그니까 돈 나가는 것도 안 말해줘. 아 제발.. 진짜 신이시여. 잠깐만. 아 나 진짜 야 왜 우리 통보 안 들어와? 그러니까 야 진짜 우리 아니야? 기다려봐. 내가 따로 전화하고 바로 전화 줄게 언니. 어. 전화 받으세요 미소님. 저 지금 40만원 밖에 없어요. 어떻게 된 일이야? 무서워서 미리라도 팔아야 되나 이거? 미소님! 여보세요? 미소님 저 뜬 거 아니죠? 아니에요 선생님 안 떴어요. 누구예요? 아니 이거는 끝나고 알려줄게요. 아 저 전 아니에요. 그러면 다주 언니, 다주 언니, 다주 언니 되게 불안해하고 있어요. 다주님도 아니에요. 예? 다주님도 아니에요. 그래? 그럼 여기 초대할게요. 다주님이 되게 불안해하더라고요. 다주님 아니야. 누구예요? 설마 양띠 언니 아니죠? 맞아? 진짜? 정말? 어, 진짜로? 누구예요? 야 빠졌어요 삼식님. 아 삼식님? 아 진짜? 아 나 난 줄 알고 놀랐다가 정말 아파. 아, 잠깐만 저 신나는 부금 하나 틀어낼 거거든요? 저 지금 얼마일게요 너. 아 나 진짜 눈물 나는 미소님 오늘 잘 됐어요 도박이. 어 지금 200만원 있거든요? 에? 미소 오빠 지금 40만원 했는데 생긴 거 3개 떴어요. 근데 저 그걸로도 100만원 벌었어요. 오늘 그... 성인 안녕 안녕 그거. 저 10년 감수했어. 야 이거 어떡해? 화산 되는 거 아니야 진짜? 화산이지 어, 100% 왜냐? 오늘 저, 내가 마구 달렸잖아. 1분분한테 불이 아니라고 좀 말하고 올게요. 예 말하고 오세요. 삼식 오빠 내 앞에서 뛰어다니네 알고 오늘 마지막이야? 너 뛰어다니고 있어. 계속 왔다 갔다 올리네 삼식님. 이거 모르는 척. 여보세요? 다, 미수님? 어 예예. 예. 다준이 나왔거든요? 왜 나왔지? 아침 일꾼분이랑 대화하려고. 아 예, 대화한다 했죠? 아, 이제 저희 모임 되나요? 세금청? 예. 아 돈은 빼주시고 업글은 다음에 해도 돼요. 그거 말한 건데. 야 선생아 어? 끝났으니까 말할게. 사실 야 랜덤인데 루테님 걸렸거든? 사실 루테님이야 지금? 오늘? 야 근데 아는 척하지 마. 알았어. 개웃기. 루테님이야 60만원 어떻게 루테님. 잠깐만 전화 받고 올게. 어. 꿀잼이구만. 콩콩이. 아 인사하세요 일꾼분들이랑. 아 없으시지? 루테니 안심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이 잘못 걸었다 아이고. 전 포기했습니다. 웃겨 진짜. 아 개웃기네. 오호 미소 오빠 왠지. 오 왠지 살 것 같은데 뭔가? 루테님 살겠는데. 물어봐야지. 지금 모든 행동 하면 안 되는 거죠? 목장 가거나.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떻게 알아 루테님이? 말했어? 안 말했어? 양쪽 근데 진짜 말했어? 저예요 저거요? 양띠 언니한테 말했었어? 왜냐면 누나랑 옆에 있었거든. 어? 아니 양띠 누나랑 내가 이야기를 했어 도박한다고. 어. 왜냐면 양띠 누나한테 말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많은 돈을 하는데 40만원을 하는데. 어. 그냥 루테 떴다 했어? 응. 어 근데 내 눈꼬챙도 팔게. 눈꼬챙한테도 말하고 올게. 기다려봐.
개웃기네. 아, 전, 포기했으니, 세금 내고 있겠습니다. 개웃기네. 아이고, 다들 뭐, 다들 팔 거는 있으신가 봐요. 알고 보니 나 아니야, 이거? 알고 보니 나 아니야? 알고 보니 나일 수도 있는데, 이거? 잠깐만. 알고 보니 나 아니야, 이거?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거, 어떡해요? 60만원? 누나 있어? 없지! 난 오늘 편의점도 안 샀구만! 돈, 현금은 얼마인데? 오, 60만 안 되지! 일단 잠깐만, 통화 왔어. 오케이. 잠깐만. 알고 있는 나 아니야, 진짜? 그러니까 다 맡기면 저 안 될 텐데. 난 맡길 바에 나는 그냥 죽겠어. 여보세요? 미소이 저 진짜 야. 아니죠? 아니야. 콩콩이 빡쳤어, 콩콩이. 왜? 내가 미안하다고 했거든? 뭐? 근데 콩콩이 빡쳤어. 왜 얼마인데, 쟤? 쟤 돈은 있는데 빡쳤어. 빡쳤어. 나중에 다음 회차 때 오빠 공격하겠다. 근데 오빠는 돈 많으니까. 나 200만 원. 아, 대박이다. 그거는 절대 비밀 보장. 아무한테도 안 말할 거야. 오빠 입 조심해라. 돈 많은 거. 야, 우린 동맹이지? 선혜가 너 돈 있지? 나 돈 조금 있지. 야, 과연 솔직히 누가 판단 될 것 같아 지금? 솔직히 왠지 나일 것 같아 뭔가. 아니야. 아니지? 니면 내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겠니? 이미 놀리고 있지. 아니지. 안정시킨 척 하면서. 아니야 아니야. 이제 곧 까지겠다. 우리 전부 다 돌아다니고 있어. 지금. 무한 증세. 네. 진짜 루테님? 야, 루테님 살 것 같아. 목장이랑 농장 막혀서. 눈꽃 오빠 저 허세 진짜. 그치 눈꽃 형 내가 말했는데 눈꽃 형 아 전 많아요 괜찮아요 이랬어. 눈꽃 오빠 오늘 땅도 샀던데. 아, 어제 샀어. 아, 그러니까 땅 너 확장 어제 했어? 응. 아 그래? 나 이제 봤네. 루테님 통화를 안 받으시더라고. 양띠 언니가 말했나 본데. 아 개웃기다. 와 진짜 오늘 아 양띠 누나한테도 구라칠걸. 그니까 삼식이라고. 그니까 사실 지금 사실 삼식이라 해. 사실 구라 아니야 어차피 늦었어. 야 다음 시간에도 랜덤도 막 몰래 돌려야겠다. 아 근데 60만원 뜬거 대박인데 왜 이렇게 크게 떠? 40만원인데 60 떴어. 원래 40만원 얼마 떠? 60 원래 맞는 거 같아. 나는 한 40몇 만원 뜬 줄 알았어. 환율을 몰라 얼마 뜨는지. 저기 전화 왔다 가자. 안 왔는데? 어 뭐야 나 다영 루테 통화방 왔거든. 전화 받고 올게. 야 다영 루테 통화방 나도 초대해. 콩콩 뭐야 콩콩 있다 콩콩. 나 어떤 통화했는지 말해줄게. 야 나한테 말해줘. 형님도 돈이 많이 없어. 야 아 나 진짜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 진짜. 저 누구예요 저거? 어? 지금 걸린 사람 누구 저거? 아까 미순님이 말해줬잖아. 뭐 삼식? 루테님 얼마 있어요 돈? 지금 전당포에 양띠님한테 낚여가지고 다 맡기긴 맡겼는데. 다 맡겼다고요? 아니 양띠님이 루테 보고 우리가 바로 말 안 해줘서 그래. 루테 보고 너 걸렸으니까 빨리 맡기라고. 그래가지고 저 맡겼는데 저 얼마인데 맡겨서 얼만데요 지금? 55만원. 헐 다 맡겼는데도? 네 그래서 저 지금 솔직히 지금 만약에 저거 저 걸리면 저 다 맡겨도 가요. 다 맡겨도 잠깐만 저 전화하고 올게요. 예 여보세요? 아니 저거 다영 언니 진짜 30억 반 줄 알아. 그래서 루테님 지금 다 맡겼는데도 55만원 밖에 안 된대. 야! 갔다. 다영 언니 여기 전에 언니는 30오빠라고 막 루테님한테 바보라고 왜 막 다 맡겼냐고 양띠한테 낚여서 그만하고 있더라고. 야 진짜 30인 줄 아는 거야 다른 사람들? 운명하셨습니다. 누구야? 모른 척. 죄송합니다. 루테님은 뭐하고 있어? 어땠어? 아 저 이거 만약에 저면은 다 맡겨도 이거 파산이에요.
뭐예요? 저거 사실 루테님이었어요. 에? 근데 다 맡겨도 안 된다고 해서 저 그냥 너무 전화 왔다, 전화 불쌍해서 왔다. 아, 못 들었거든요. 일단 저기 가죠. 알겠죠? 여보세요? 야, 세금 왜 이래 많이 내니? 야, 진짜 너 때문에 세금. 여보세요? 아, 미소님. 아니, 너 때문에. 아니, 저 미소님 아... 때문에 세금. 지금 잠깐만요. 전당포 지금 이용한 사람 누구누굽니까? 저요. 저 지금 가게고 땅이고 다 주고 왔는데요? 어머 세상에 어머. 아니 저 전당포에 가게고 땅이고 다 내놓고 왔다고요. 아니 지금 내면 다음에 쓸 수 있잖아요. 저 지금 저는 다음이 없다고요. 끝났다고. 끝났어요. 아, 수고요. 야 루테야 다 걸었는데도 안 됐어? 네. 다 걸었는데. 야, 아니 일꾼은 일꾼도? 일꾼 못 걸었는데 일꾼 몰라요. 일꾼 몰라. 야 아니 일꾼 걸었으면 산 거 아니야? 일꾼 걸 수 있는 거였나? 아 몰라요. 너 얼마 마이너스로 죽었는데? 지금 4만 원이요. 일꾼 걸었으면 살. 일꾼 걸었으면 살았네. 도와주기 찬스 없어요? 나 일꾼 걸지 않았나? 근데 지금 살 수 있지 않아요? 있는 거 다 건다 그랬는데. 맞아, 10분 안에 갚으면 돼. 아닌가? 10분 안에 갚으면. 벌써 끝난 거야. 야 맞다, 10분 안에 갚으면 돼. 맞아, 다이아 좀 줘도 돼요? 10분 안에 하는 거야. 아니 지금 돈 버는 행위는 안 되니까 가서 일꾼을 벌어. 일꾼을 걸면 된다고? 일꾼 걸면 돼. 맞아, 전당포만 하면 된다고. 전당포밖에 못해 지금. 맞아. 뛰어가. 야 10분 안에 지나요. 제발 안 돼 진짜. 야 이렇게 살아. 아 진짜 제발 루테야 살아. 아저씨 루테야 살아. 진짜 잘했다. 일꾼 걸면 얼마죠? 야 일꾼 걸면 거 말한 다음에 저거 하면은 어차피 다음부터 광지만 해가지고 돈 벌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맞아 근데 한 유니세프들로 돈 지원해줘야지. 유니세프들. 와. 루테야 도와줄게. 어디 이거 전당포 어딨어요? 진짜 말도 안 돼. 와 이걸 근데 이렇게 사네 생각 진짜. 그러니까. 와 진짜 야 이번에 진짜 레전드 나왔다 아, 이거. 야 근데 진짜 살아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아니죠. 살면 죽고 갈 수 있구나. 네. 우리 꿈분이 참 일을 잘해요. 그냥 잠깐. 맡기세요. 빨리 맡겨 알고 보니 그냥. 알고 보니 이게 팔았던 거 아니야? 오! 7만 5천 원. 살 수 있다. 3만 5천 원 인생이시네요, 로테님. 2만 5천 원. 2만 5천 원. 몰라. 아, 일꾼이 내가 10만 원인 줄 알았는데 7만 5천 원. 그냥 딱 반값이네. 전당포는 무조건. 이거 살아도 사는 게 아니잖아. 얼마 인생이.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일꾼 6명이 풀리는 건가? 그런데? 아니죠. 그거 아니죠. 갚아야 전당포라. 맡기는 거라서. 전당포라 그냥 막. 그럼 저분은 무슨 저분은 플레이 못 하는 건가? 이거 창고 안에 있는 건 뭐 써요? 한마 5천 원. 아, 아니 창고 안에 있는 건 쓸 수 있어요. 창고 그리고 화로 그리고 이렇게 제작 이런 거는 쓸 수 있는데 나머지는 다 안 돼요. 루테님 미안합니다. 루테님 3만 5천 원 인생. 3만 5천 원 루테. 일꾼분을 우선 다 베끼는 게 낫지 않나? 일꾼 뭐 가지고 있는 거 없을 거예요. 3만 5천 루테. 야 근데 진짜 일꾼 때문에 살았어. 말도 안 돼. 와 진짜. 근데 세금 아 맞다 루테님 그거는 어떻게 하세요? 뭐야? 세금 아 세금 내야 되네. 뭐 그림 아 나 그림도 있네? 그 그림을 막히지? 그림을 팔지. 그림 그림을 몰랐네. 허당인가? 아니야 근데 야 저 상황 대박. 저는요 다준 누나가 약띠님이 뻥치는 거라 그랬어요. 약띠님이 저 아니라고 저라고 했잖아요. 근데 뻥이라고 루테야 너 안 쉬면 된다고 해가지고. 자 근데 제가 여기서 뭐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회차부터는요 전당포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거 금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딱 뭐지?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끝나고 나서 금지. 까이고 나서 네 끝나고 나서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왜 그러냐면은 그러면은 전당포를 이용하지 않을 거예요. 마이너스 대고 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네네. 알죠 알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회차부터는 이게 불가능하지만 이번에는 이번에는 네 저희가 룰을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예. 아니 루테님 솔직히 예? 좀 다음에 그냥 갈 것 같기도 하고. 맞아 루테. 누군가 랜덤 한 번. 아니 근데 루테님 저거는 근데 루테님 운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저거 맞아. 미소가 들어간 거 봤는데 랜덤으로 돌아간 거라. 맞아. 맞아. 그거는 솔직히 그래 랜덤인데. 너 거기에 나를 붙였지? 뒤졌다 너는. 아니 네가 들어갔다고 나는 눈도 없나? 막 뭐 너는 마이너스 230만원 정도 깎일 거야 다음 시간에.
써봐 130 써봐. 니 돈 없지 그러면? 없지? 왜? 써봐. 나 진짜 알았어. 야, 나 오늘 얼마 버는 줄 알아? 나 오늘 250만원 벌었어. 넌 뒤졌어. 그럼 하지마. 그럼 하지마. 미소 오빠 오늘 돈박이 왕이었어. 미소야, 니가 잘못 생각해. 미소야, 내가 우물아의 개구리였어. 내가 미소야, 미안해. 오늘 끝났다. 미안하다. 아니, 미소야, 미안하다. 너는 저격으로 간다. 아니 루테님 랜덤 도박좀 걸린 거 가지고 뭐 그렇게 찌찌대요? 어? 아니 이게 근데 솔직히 랜덤 도박도 이 걸렸다고 운이니까 이건 불쌍하게 여길 게 아니야. 맞아. 나는 솔직히 미소님 원망 안 해요. 운이야. 그냥 운이 안 좋아서 이렇게 삼촌님처럼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아 줄 잘 그러니까 사네. 이게 그냥 그저 룰 때문이었으니까. 진짜. 어 이거 저격도 아니고 랜덤인데. 어 이거는 룰이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전당포가 어. 어떻게 할까요? 전당포를. 아, 그 마이너스 대고 안 쓰는 걸로? 어떻게 어, 마이너스 그, 딱 대고. 언니 아니, 그러니까, 말이 맞는 거 같아요. 그냥 아까. 그 전당포를 이렇게 마지막 도박이 딱 뜨면 못 써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네. 마지막 도박이 딱 끝나면은 그때가 딱 모든 게임이 끝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오케이. 그 전까지 모든 행동은 가능합니다. 네. 이 얘기죠? 네, 그렇죠. 네. 마지막 차감이 이게 딱 제일 괜찮죠? 오케이, 오케이. 네, 딱 네, 마지막 차감이 끝나면 예, 그 전까지 모든 전당포를 사용하면 본인일 수도 있으니까 전당포 막 사용하고 그래야 돼요. 네네. 와, 근데 이거 마지막 이거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럼 이거 세금 다 나갈 텐데? 아, 진짜 하지 말자. 진짜 왜 다 같이 죽는 일을 해. 아, 너무 마이너스 진짜. 아, 진짜 10년 감수했네. 60만 원 야, 진짜 이거 야 다음번에 이거 전당포 다 이용하면 이거 세금 엄청 많이 해야 된단 말이야. 아, 진짜 무섭다. 울지 마세요. 나는 상점에 살 수 있을까? 나 내 템 뿌리고 다녔었어. 맞아. 근데 처음에 포기해가지고 아 혹시 나 걸리면은 혹시 모르니까 님들이 가지세요 이러면서 어 했는데 형이 준 편의점 50% 할인권 그거 줬어? 그거 받았어? 아니 저거 일단 급한 대로 앞에 있는 사람한테 아무나 줬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그때 와, 돈이 없어가지고 어 혹시라도 저 날라가면은 저거 아깝잖아. 나주지 해본 삼 곡괭이 나 오빠 앞에 있어. 아니 그거 다음에 줄 거지? 어 눈꽃빙수? 어? 어? 짱 웃겨. 왜 해줘? 진짜 제가 불안하긴 했구나. 아, 야, 저거 어떻게 그런다고? 아, 아니구나. 아니 근데 저... 솔직히 진짜로 저건 당해봐야 돼. 진짜. 그럴 거야 돼. 아니 아무리 팔아도 돈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템 그냥 있는 거 다 주고 하죠. 필요한 나처럼, 거. 나처럼 포기했어야 돼. 진짜. 아 무섭다. 야 그러면 야 선혜야 너는 그냥 포기했었어? 예. 너 얼마 있었는데? 저 아까 편의점 살 돈 없었어요. 왜냐 아까 그 도박에서 망했거든요. 어, 쟤는 자꾸 자기의 돈을 편의점 어쩌고 하네? 그렇게 묻어가시겠다? 그러면 뭐라 해요? 아니요, 그냥. 그렇게. 좀 샀어, 선행아? 아니, 못 샀다고. 어, 못 샀어? 어, 도박했다고. 도박했다고. 너가 진짜 말도 안 됐다, 진짜. 와, 진짜. 마지막 막 소름 돋았어. 아, 진짜. 아, 진짜. 근데. 와. 이번 기회에 그림을 절대 잊지 않겠다. 아, 그림이 이것 때문에 일꾼. 그림을 진짜 잊지 못해. 어, 그림이야 일꾼 못 잊겠다. 나 아, 부럽다. 와, 진짜 심장 떨렸다. 야, 아 맞다. 엔딩 찍어야 되는데. 네, 엔딩. 어우. 어, 죄송합니다, 아. 여러분. 와, 파상 게임 5일차. 진짜 지옥 같은 5일차였습니다. 지옥 같은. 여러분, 저희는 파상 게임 6일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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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